4.3 당시 제주에서는 종교계도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70여 년 만에 추모 행사 등을 명문화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지역에서도 지원 방안을 모색하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고찰로 명맥을 이어온 관음산은 한라산 중턱에 위치한 탓에 70여 년전4.3 당시 무장대와 토벌대의 치열한 격전지였습니다. 1949년 2월 국군 토벌대에 의해 대웅전을 비롯한 전각 9채가 모두 전소됐습니다. 4.3 당시 있었던 불교계 사찰은 80곳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70%인 56개소가 전소되거나 파손됐습니다. 승려를 비롯한 14명이 총살당했고 수장과 고문 후유증, 예비 검속과 행방불명된 희생자 등을 합친 인명피해는 2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교회 63곳 가운데 5곳이 전소 또는 소각 피해를 입었고 한 명이 무장대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특히 불교 사찰 피해는 20여 년전 진행된 조사 때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사돼서 더 이상 조사할 수 없었던 사찰까지 포함되면서 56개 사찰로 집계가 된 겁니다. 그동안 4.3 종교 피해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가 지난 5월 종교 피해 지원 등을 명문화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고 차제에 저희들이 꼭그 단순한 소위 위령의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해야 할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좀 의견을 모아보자. 종교 피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는 피해 당사자였던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인이 한자리에 모여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종교인들은 항상 참고 인내하고 이런 큰 덕목으로 생각해 왔는데 또 다른 면을 생각하면 4.3의 진실과 진실을 밝혀내는 민족의 한큰 축을 이룬다 생각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 일이구나. 특별법 입법 과정과 더불어 앞으로 4.3 네, 종교 여러분 유적지 보전 안녕하십니까? 방안이나 승려 희생자 추가 등록 문제, 각종 위령 행사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법제화하자는 요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유적지가 많이 이제 산재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복원은 돼 있으다마는 거기를 잘 활용을 해서 어떤 역사적인 교훈을 얻는 그런 장소로 활용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75년 만에 종교계 피해가 공론화되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종교시설 피해 복구와 종교인들의 명예 회복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